오늘장 방향성 어떻게 될까요? 한국투자증권 잠실센터 염정 팀장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미국장이 상승했습니다. 우리장 오늘 상승 하락 보합 어느 쪽일까요? 네, 우리 시장 오늘 강보합으로 전망해 보겠습니다. 예, 제한된 상승세를 예상해 주셨는데요. 근거 말씀해 주시죠. 일단 수급 차원에서 보게 되면 어제 같은 경우 코스피 시장에 외국인이 3,600원 규모의 순매수로 돌아서긴 했습니다. 3거래일만에 순매수를 진행하긴 했지만 6월 한 달 동안 수급을 보게 되면 개인이 3조 9천억 원을 코스피에서 사들인 반면에 외국인과 기관이 외국인, 특히 외국인은 8천억 원 규모의 순매도를 진행 중입니다. 아직은 외국인이 순매수로 돌아서긴 했지만 본격적으로 돌아온 건 아니다라는 부분에서 상승폭이 좀 제한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서 오늘 이제 외국인이 순매수를 전하는 어느 정도 규모로 어느 정도 수급이 돌아오는지 확인을 해가면서 전략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증시는 지금 6월 들어서 3,260선에서 박스권을 형성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3,260선을 넘어서지 못하고 방향성의 탐색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들의 순매수 향방이 더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를 통해서 이제 빠르게 순환매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순환매가 이제 테마주라든지 일부 이제 섹터, 일부 종목 위주로만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에 차익실현 매물이 좀 빠르게 진행된다. 좀 빠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주식을 빠르게 매매하는데 익숙치 않으신 분들은 대응이 어려울 정도로 차익실현 매물도 상당한 시장이고요. 어제는 바이오주의 일부 또 루머가 돌기도 했습니다. 임상 실패 루머가 돌면서 안트로젠 같은 종목은 또 급락하기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외국인의 수급 방향성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판단해 주셨습니다. 간밤 달러화는 소폭의 약세로 91.72달러 선에서 마감되면서 91달러 선 후반 레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장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네, 전일 같은 경우는 또 이제 경기 민감주 섹터들이 좀 잘 움직였죠. 이제 철강이라든지, 그리고 타이어주가 잘 가면서, 최근 들어서 흐름이 또 이제 성장주냐, 뭐 기술주냐, 또는 이제 경기 민감주 이렇게 계속해서 움직임이 하루가 다르게 가고 있는데요.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이제 경기 민감주 섹터는 계속해서 좋은 흐름 보여질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어제장 같은 경우는 이제 그룹사별로 주식이 이제 주가가 움직이는 경향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 어제는 뭐 수소 밸류체인을 지금 공고히 하겠다는 효성 그룹이라든지 현대차가 앞으로 2분기 실적이라든지 현대차에 또 호재들이 있었기 때문에 현대차 관련주들이 또 같이 대거 움직였습니다. 또한 또 실적과 시장경 모멘텀이 있는 코롱 관련주들이 움직였는데 이렇게 그룹사별로 상승 흐름이 순환되는 과정에서 이 부분에서도 좀 빠르게 대응하시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벌써 6월 말이 지금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이 또 중요한 타이밍이 되는데요. 2분기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들, 섹터들을 잘 선별을 하셔서 우리가 지금 또 1분기 실적 이어지고 나서 4월에서 5월은 실적 관련주가 많이 움직였었는데 2분기 실적이 다가온 조금은 좀 빠르긴 하지만 일정 부분은 좀 선침매를 함으로써 오히려 다가오는 3분기에 그 실적 관련주들에서 우리가 차익 실현을 볼 수 있는 선침매도 유효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빠르게 이제 그 종목별 섹터별 움직임이 가고 있기 때문에 시장 대응에 뭐 반응을 하시는 것도 좋겠지만 지금 좀 못 간 종목들, 못 간 섹터들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너무 빠르게 처분을 하신다거나 이런 부분에서도 포트폴리오 변경하시는 전략보다는 기존에 가지고 계신 종목들은 또 다시 한번 또 슈팅이 올 때까지는 조금 대기하시는 것도 중요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또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이렇게 최근 좀 빠르게 전환되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좀 짧은 변동성으로 인해서 차익 실현을 빠르게 하시는 전략, 두 가지 전략을 한꺼번에 가져가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